빠방 하이.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한 끼 야식. 각 지역마다 즐겨 먹는 야식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별 신기한 야식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지역별 야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주로 맛볼 수 있었던 음식들, 막창, 납작만두, 뭉티기, 콩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사람만 안다는 콩국은 콩물에 찹쌀도넛을 말아먹는 독특한 음식인데요. 외지 사람이 콩국을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콩국을 몰라?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소울푸드로 통하죠. 다른 지역의 콩국이 차가운 냉국이라고 하면 대구식 콩국은 따뜻하게 먹는 겨울철 별미입니다. 대구에 가보면 몇십 년 역사의 콩국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리를 옮겨가며 깨끗한 시설에서 위생 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뭐 가게마다 맛은 다 막상막하입니다. 매일 콩을 불려서 푹 삶은 후 걸쭉하게 갈아 콩물을 내리고요. 찹쌀과 밀가루를 숙성시킨 반죽을 길게 튀겨내 숭덩숭덩 잘라 콩국에 넣어주면 완성. 여기에 소금, 황설탕, 땅콩을 취향대로 넣고 달걀 노른자를 풀어 먹으면 되죠. 고소한 콩국물과 쫀득한 찹쌀 도넛의 조화. 뜨끈하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 속도 편안해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콩국은 야식으로 유명해진 음식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24시간 운영하는 콩국집이 대부분 저녁 먹고 출출하면 찾아가는 집이었고요. 특히 새벽까지 도로를 누비던 택시기사와 경찰 등 야간 근무자들에게 인기였죠. 보통 콩국집에서는 양배추와 계란부침을 사이에 끼운 토스트도 같이 판매해서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었다는. 사실 콩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두유 또우장과 중국식 꽈배기 요티아오의 조화. 중국인들의 대표 아침 식사로 꼽히는데요. 현지 KFC 메뉴에도 들어가 있는 대중적인 메뉴이 1960년대에 대구에 정착한 화교들이 만들어 팔면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맑은 콩물로 두유에 가까운 또우장 그리고 밀가루로만 튀긴 요티아오와는 달리 대구 콩국은 좀 더 구수하고 진한 맛이고요. 찹쌀을 섞어 반죽해 발효시킨 튀김은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죠. 타지로 나간 대구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음식 중 하나가 콩국이라는데 밤에 먹는 콩국은 정말 최고였겠네요. 경북 안동에는 늦은 밤 손님 상에 올리던 전통 밤참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숟가락으로 떠먹는 술 이와주인데요. 늦은 봄에서 한여름까지 특정 시기에 마셨던 술이죠. 백꽃이 피는 계절에 맞는다고 해서 이와주라고 불렸고요. 옅은 미색의 빛깔로 백설향이라는 별명도 있죠. 상가요로, 산림경제, 음식 뒷미방 등 33종의 고문원에 50여 차례나 등장.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록빈도를 보여주는데요. 야식이란 밤에 먹는 음식.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리법이 단순한 한 그릇 음식이 선호됐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 부담스럽지 않은 게 포인트. 요플레와 비슷한 특이한 질감을 지닌 이와주는 허기를 달래주면서 술의 도수도 그다지 높지 않아 조금씩 떠서 마시면 기분 좋게 취하는 느낌만 들었죠. 훌륭한 영양 간식이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 마셨는데요. 치아가 안 좋은 노인의 간식으로 좋았고요. 젖을 땐 어린아이가 배고파할 때는 이와주를 떠먹였다고 하네요. 사대부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빚어 마셨던 이와주.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술이었습니다. 안동김씨 가문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로부터 넉넉한 집안에서나 빚어 노부모 봉양에 사용했고요. 혼사로 딸이 출가할 때 사돈댁 인사음식으로 들려보내는 대안술이었다고.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먼저 전용 누룩인 유화곡을 만들어야 합니다. 쌀가루를 하얀 오리알만한 크기로 단단히 뭉쳐서 솔잎 속에 묻고 보름 정도 발효시키기. 누렇게 곰팡이가 뜨면 곤가루로 빻아놓습니다. 한편에서는 찹쌀가루로 구멍떡을 만드는데요. 끓는 물에 삶아 주걱으로 잘 깨고요. 여기에 곱게 갈아놓았던 이와곡 가루를 섞어 골고루 버무리면서 치대는 거죠. 이대로 작은 항아리에 꾹꾹 넣어 발효시키면 꾸덕꾸덕한 질감의 술이 완성된다고. 특징은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귀한 쌀로만 공을 들여 만들어야 해서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사용되는 쌀의 양이나 정성에 비해 양도 적고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서민층에서는 만들어 마시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와주. 그럼 어떻게 마시면 될까요? 숟가락으로 떠서 음미하면 됩니다. 과실의 감미와 곡물의 고소함이 혀를 진득하게 감싸는 게 한 숟가락에 막걸리 한 잔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갈증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 이와주를 가지고 다니다가 주막에서 물만 받아 희석해 마셨다고도 전해지는데요. 한 잔 들이키고 나면 갈증이 말끔하게 씻겨나간다고 하네요. 이와주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늦은 밤 맥주 한 잔과 어울리는 안주. 골뱅이 무침만은 게 없죠. 매콤새콤해서 입맛을 싹 돌게 만드는데요. 골뱅이 무침의 유행은 서울 청계천 남쪽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을지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도시를 재건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 을지로의 기다란 직선 형태의 도로망 위에 각종 물자와 실력파 장인들이 몰려들었고요. 설계도만 주면 탱크까지 만들어준다고 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많던 상인과 노동자들, 퇴근 후 술집에 들러 한 잔 기울이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는데요. 이때 가게 주인들은 괜찮은 안주거리를 고안해냅니다. 당시 유통되던 골뱅이 통조림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 나선 모양의 껍데기 속에 사는 연체동물인 골뱅이. 의외로 특이한 식재료인게요. 사실 우리나라는 골뱅이를 즐겨먹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세계 골뱅이의 90% 이상을 소비한다는데요. 과거에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힘들어 원산지인 동해 지역에서만 먹던 음식이었지만요. 1960년대에 수출 목적으로 골뱅이 통조림이 개발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을지로의 상인들은 그냥 먹으면 심심할 수 있는 이 골뱅이 통조림을 양념에 매콤하게 버무려냅니다. 야들야들하면서 쫄깃한 식감, 맥주, 소주, 막걸리 어떤 술에도 잘 어울렸고요. 큰 대접에 한가득 내어오면 비닐장갑이나 젓가락으로 쓱쓱 비벼서 다같이 나눠 먹기 딱 좋았죠. 곧바로 입소문을 타면서 최고의 안주거리로 등극하는데요. 을지로의 고층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무직 직장인들, 영화를 보러 온 시민들까지 야식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가게에서든 골뱅이를 맛볼 수 있게 되면서 골뱅이 거리가 형성된 거죠. 을지로 골뱅이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타지역의 골뱅이 무침은 식초와 설탕이 첨가되지만요. 을지로에서는 골뱅이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고춧가루, 파채, 다진 마늘만 버무리고요. 손으로 잘게 찢은 북어포를 넣어 감칠맛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장사를 이어온 골뱅이집들은 케첩을 뿌린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내어주는 게 국룰.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계란말이로 골뱅이의 매운맛을 식히라는 뜻이죠. 낡은 송간판과 허름한 건물, 산업화 초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을지로.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힙지로로 대변신했는데요. 덕분에 요즘 을지로 골뱅이 거리에는 친구들과 골뱅이에 소주 한잔 하기 위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네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애 최적화된 국민안주 쥐포. 쥐포는 우리나라 영근해에서 잡히는 쥐치라는 생선을 조미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돌출된 주둥이의 뾰족한 이빨, 물 밖으로 나오면 내는 찍찍거리는 소리까지 쥐와 닮았다며 쥐치 혹은 쥐고기라고 불렸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서 웨이 어버에서도 입이 작아 잘 삼키지 못하고 갉아먹는 것이 쥐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쥐치는 저도 안 먹었던 생선이었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살도 적어서 어부들의 골칫거리였는데요. 그물에라도 걸리면 욕이 절로 나왔죠. 쥐치 머리에 달려있는 선곳이 그물에 끼이면 엉키는데 때로 몰려다니는 쥐치의 특성. 큰 무리가 걸리면 그물을 버려야 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긴 막대기로 쥐치들을 몰아내는 게 어부들의 일상이었다고. 특히 넘쳐나는 쥐치가 감당이 안 되었던 경상남도 사천시의 삼천포. 가공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쥐치를 포 떠서 말려 조미해보자 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탄생한 쥐포, 내륙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갔고요. 삼천포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거 인기가 폭발적이었거든요. 달달한 맛과 입에 착착 감기는 쫀득함, 거리마다 쥐치포를 구워 파는 리어카 행상이 즐비했고요. 가정에서 은은한 화롯불에 노릇노릇 구워 먹는 국민 야식이 되었죠. 삼천포 지역경제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쥐포. 포뜨기용 칼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마을마다 쥐치 가공업이 성업을 이룹니다. 주부들의 주 수입원으로 가내 수공업 형태가 많았는데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쥐치의 껍질을 벗기며 도왔고요. 머리와 뼈 부분은 그냥 버리지 않고 낡은 냄비에 팍팍 삶아 강아지 밥으로 주곤 했죠. 불황을 몰랐던 쥐포 업계.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부진에 빠집니다. 쥐포의 인기가 치솟자 너도 나도 쥐치잡이에 나섰던 어민들. 1978년에는 우리나라 영근해에서 잡힌 모든 생선 중 쥐치가 어획량 1위에 오르기까지 하는데요. 부동의 1위였던 멸치를 2위로 밀어낸 놀라운 기록. 역시 지나친 남획이 독이 되었던 걸까요? 쥐치의 자원고갈이 갈수록 심화되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기후까지 이어졌죠. 그 결과 옛날에는 개도 안 물어갔다 했던 쥐치, 이제는 귀한 금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쥐포의 상당량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낚은 쥐치들이라고 하네요. 쥐포,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양반들이 야식으로 이와주를 마셨다면 평민들은 송기떡을 먹었습니다. 송기떡이란 소나무의 속껍질로 만든 떡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의 향토 음식인데요. 송기떡의 다양한 명칭과 조리법이 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통적으로 봄에 벼을 심고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는 이모작 형태의 농사를 지어왔던 우리나라. 그러나 여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벼을 겨운의 식량으로 삼다가 봄철이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는 보릿고개라 하는 춘공기가 도래한다는 부분,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소금목화, 즉 나무 껍질까지 식량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봄철이 되면 속껍질에 살이 차오르는 소나무, 이때 잘 드는 칼로 표피를 벗겨내고 속껍질만 잘게 찢어 푹 삶아냅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 2-3일 정도 담가 갯물을 완전히 빼내고요. 방망이로 두드려 곱게 가루로 만들죠. 나무 껍질을 먹기 위해 얼마나 두드려댔는지 가혹한 고문을 시행하는 걸 보고 소나무 껍질을 두드리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렇게 만든 송기가루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섰고요. 팥가루와 버무려 시루에 넣고 쪄내면 송기떡이 됐습니다. 송기떡의 장점은 보존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오래 두어도 괜찮은데요. 만일 곰팡이가 쓸어도 물에 씻어 다시 쪄내면 새로운 떡처럼 되고요. 성질이 따사하고 단맛을 지녀서 가슴 통증과 쓰린 속에도 효과가 있죠. 그러나 섬유질이 워낙 질긴 데다가 체내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소나무 껍질, 송기떡을 먹으면 변비에 걸려 애를 먹기 식상이었는데요. 뭐가 찢어 지게 가난하다 라는 말도 송기떡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네요. 사실 소나무 껍질은 잘못 쓰면 위험한 식재료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의 껍질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요. 리기다 소나무로 만드는 경우 뱃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입갈나무는 목폐에 가시가 있죠. 떡을 만들었다가는 내장이 손상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파괴된 1950년대까지도 만들어 먹었던 송기떡, 비싼 곡물을 적게 넣기 위한 방면이었지만요. 현대에는 별미로 먹는 향토 음식으로 변모했습니다. 향이나 색을 위해서 소량의 송기가루를 넣기, 길게 뽑아낸 송기가래떡, 꽃판으로 눌러 만든 송기절편, 얇게 편 뒤 팥소를 넣고 빚은 계피떡. 소나무 향이 자연스럽게 나서 마치 숲속에서 떡을 먹는 느낌이라는데 진짜 송기떡은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대구 콩국부터 을지로 골뱅이까지 지역별 야식들을 몰아보니 군침이 절로 나네요.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랐을 신기한 지역음식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골뱅이?